야, 오늘부터 우리랑 함께 지낼 식구예요. 친구야, 인사해야지. 안녕, 나 태륜이라고 해. 너랑 동갑이고 여기선 돼지로 통해. 공격! 빨리 가자. 야, 네가 우리 찬호 때렸어? 남을 때리면 나도 맞는다. 치료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 전국 각 사찰에 소장된 불교 문화재의 도난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7호에 군산항에서 도둑놈이 우리 탱화를 판다고 하던데. 네가 도둑놈 얼굴을 알아? 제가 봤어요. 친구가 도둑놈 얼굴을 봤다니까. 우리가 가서 잡으면 되겠네요. 호에 정이 있으면 무조건 진구에게 알려줘.